여기에 고추, 토마토 까지 심을 겁니다. 토마토, 땡초, 오이고추, 그리고 아삭고추, 아삭고추지. 토마토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이게 흑방울토마토, 요게 그냥 방울토마토. 자, 일단 심을 모종을 간격을 한번 놔보고 많이 사온 것 같은데. 일자로 심으려고 보니까, 간격을 보니까 너무 많이 사온 것 같네. 그렇다면은 이 좁은 땅에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인지, 빗겨 심기로 가야 되네. 요렇게 요렇게 빗겨 심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일단은 주변 흙으로 뿌리를 이렇게 덮어주고, 주변 흙으로 이렇게 뿌리를 덮어준 다음에 흙으로 감싸준다. 고추 13포기, 토마토가 8포기, 그 다음에 가지가 4포기. 총 2만원어치. 고랑 사이에는 이렇게 파를 심었습니다. 대파. 그리고 한쪽 고랑에는 부추. 그리고 이건 상추. 2주 전에 씨를 뿌려놨는데 지금 이렇게 상추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귀. 당귀 사이사이에도 이렇게 상추 씨를 뿌려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 요 상추는 모종을 옮겨 심었습니다. 이 상추는 3월 초에 씨를 뿌린 상추고요. 감자. 감자 옆에는 옥수수를 울타리 쪽에 조금 심었고요. 감자 옆에 옥수수. 아, 옥수수 잘 자라네. 그리고 이쪽 옆에 고랑에는 땅콩, 그리고 반대편 쪽에는 고구마, 그리고 맨 끝쪽에는 깻잎. 자연산 돼지 감자. 감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나머지 대를 다 여러 대가 올랐는데 다 제거하고, 두 대, 대를 두 개만 남겨놨어요. 줄기 두 개를. 이 고구마 어제 심었는데 지금 뭐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는데, 고구마는 이렇게 말르다가 줄기가 올라옵니다. 옆에 땅콩은 아주 뿌리가 안착이 된것 같고. 자,